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오늘 호세아서 6장 묵상 본문 일부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됩니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햇빛과 단비, 또 비타민, 우리들의 먹을 먹거리, 또 집,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인데 그것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죠. 네. 제가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뭐 뻔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게 깨어지거나 달아나거나 또 위협받지 않도록 그 사랑의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사랑의 보호막 같은 거죠. 그게 역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규칙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칙,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감격,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게 금방 식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지 않게 하는 규칙이 필요한 거죠. 우리 커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니까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봉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저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먹을까를 늘 연구를 하세요. 어떤 온도가 맛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 이게 맛있다 그러면 아 이게 맛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온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온도를 어떻게 조리를 해가지고 커피를 맛있게 내리느냐가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뭐 이 조그만 얄얄한 도구들을 계속 사세요. 가는 것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걸르는 것도 사고 뭐도 사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 따르는 드립할 때 이렇게 따르는죠. 주둥이가 일정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내리듯이 일정하게 내려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몇 초 동안 이게 싹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스며들어서 쫙 빠져야 되는데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주둥이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전기에다가 탁 해놓고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93도로 맞춰놓는데 그러니까 정말 계속 93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주전자를 끓여갖고 놓으면 조금 이따 전화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89도로 식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을까 봐 끓이자마자 바로 넣으면 너무 뜨거워. 그래서 커피가 쓴 거죠. 쓴 거 맞아요? 너무 뜨겁게 하면? 오케이. 이 충화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더 충만하니까. 그래서 야 커피를 하나 맛있게 우리가 커피를 사랑하는데도 필요한 규칙이 꽤 많다.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맛있는 커피를 먹을 염려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먹는 거야. 주는 대로 먹고 어차피 카페인은 들어있으니까 먹는 거죠.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그런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커피 진짜 맛있게 먹는 룰과 도구. 근데 게으른 사람은 뭐야? 귀찮아. 그냥 주는 거 사 먹고 없으면 마라. 그런 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난리를 다 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각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거 다 귀찮고 싫어. 그딴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 그만이야. 아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사랑 안에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 이렇게 까다로워? 까다로운 게 아니죠. 사랑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꽃이나 식물이 집에서 자라게 하려면요.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비울 때 우리 집에 와서 물 주신 분들 있죠.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 주고 우리 또 여자 목사님 전사님도 와서 물도 주고 또 저희가 없으면 저희 아들이 와서 또 주고 그런데 그것도 정성이 필요하죠. 물을 잘 줘야 하고요. 저희 집은 지금 본흥에 살지만 참외도 나고요. 아니 참외가 아니지. 오이도 나고 고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추도 나오고 깻잎도 나오고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상추 종류 여러 가지 해지고 저희들은 야채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 아내가 물을 열심히 주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상당히 귀찮아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꽃도 식물도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너무 자주 주면 안 되잖아요. 일정하게 정확하게 적당량을 잘 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머무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보면은 규칙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기 위한 룰도 가정의 원칙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은 머물 수가 없어요. 사랑은 금방 사멸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좋고 공의는 싫어. 그래서 규칙은 싫고 좋은 것은 좋아.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은 뭐예요? 아편이나 그냥 무한정 단 것과 같은 거죠. 몸에 안 좋은 탄산음료, 설탕 덩어리가 몽땅 들어가 있는 가짜 주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 먹고 있다 보면 몸도 안 좋아지고 이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사랑이 강도가 더할수록 공의의 원칙도 그에 상응해서 따라갑니다. 선진국에 가서 안전망이 좋은 나라에 가서 살려면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부터 지켜야 될 게 많고 제시해야 될 게 많아요. 분명한 게 많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 분명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거기에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값싸는 예를 경계했어요. 제가 이미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전 국민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래서 그 은혜는 값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를 받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규칙을 지킬 것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예. 오늘날 세례 받을 때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나 줬소 누구나 오소 사실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쇄국 정책이 이루어질 때는 나라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서양 종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됐고 그래서 그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느냐 물어보는 것이 세례 문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 문답이라는 건 앞에 서가지고 그냥 여섯 번 질문하면 아멘 하면은 되는 요식행위가 되었지만 뭐 요식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지도 않고 집안에서 쫓겨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고요. 서울의 최초의 세례자인 도사였던 그 김춘경은 내 목이 달아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시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닮은 꼴로 살아가는 사랑받는 사람의 원칙과 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아무 법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칙도 동일하게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또 주님의 나를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이고 고향 떠나 있으니까 7, 8월 되고 코로나 지났고 한국 갔다 오고 고향 갔다 오니까 그래서 예배도 폐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니까 예수 적당히 믿어도 된다.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죠. 적당히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죠. 7월, 8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버린 나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2층 로비에 꽃 심었던 화분이 몇 개 있었죠? 여섯 개 있었나요? 다섯 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빈 화분만 있잖아요. 안 보이셨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죽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나. 예. 하나님의 성전에는 물을 안 주는데도 꽃이 산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산답니까? 예? 3대째 신자고 집사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도 영이 산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습니다. 식물이 죽었잖아요. 가서 갈 때 2층으로 해서 빈 화분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우리 교인들이 큐티하면서 결단했어도 그거 보고는 그냥 지나쳤나 봐요. 그래요. 밖에 지금 날이 덥잖아요. 어제도 너무 더웠는데 오늘도 덥고요. 근데 잔디가 막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도 주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주고 열심히 하는데도 못 당해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더위가 심하면 나라에서 물 주지 마라. 그냥 물이 없어요. 먹을 물도 없으니까 물 주지 마라. 그냥 죽여라 그런 거죠. 죽여라. 그래서 지금 잔디가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충마 목사님이 우리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값이 너무 비싸고 물도 부족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계속 줘서 이 수돗물을 비싼 수돗물을 피 같은 수돗물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그 사랑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독일 땅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룰과 또 규칙이 정확하고 엄밀하고 그걸 잘 지켜내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이를 벌주고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제재하는 공권력이 강력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확하게 지켜야죠. 저처럼 우아래는 좀 맞추는데 좌우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목사님 메트로놈을 놓고 연습하세요. 야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래도 옛날에 별명이 가수야. 근데 뭐 메트로놈? 근데 뭐 가수가 아니라 가수 아버지라도 박자가 안 맞으면 메트로놈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오늘도 뭐 하늘 그보다 높고 그러면 바다 그보다 깊고 해야 되는데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뭐야 이거? 어디서 그런 노래를 찾아왔어요? 계속 따라하다가 틀렸잖아요 내가. 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 크신 사랑이 아니라 오 놀라워라 그랬잖아요. 나 혼자 놀라워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 난 틀리지 말아야지 오 놀라워라 그랬더니 놀라워라 그랬구나. 아 정말 그래서 못 먹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지 될 수가 없어요. 이 평소 실력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야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룰을 지켜야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햇빛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이 전에는 알았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면 우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룰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그래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도 메마르고 그들에게 뭔가 불행한 일들이 싹 터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들에게 점점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찢어지고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찢어지고 그리고 자꾸 누가 와서 치고 뭔가가 황무하고 황폐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뜨거운데 오맑은 햇빛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두 시간 돌아다니면요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크림을 갖다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또 끼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복면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거기다 또 모자를 두고 복면 위에다 또 선글라스를 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런 거는요 그 투명인간밖에 없었어요. 투명인간이 피부가 안 보이니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복면을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그래야 자외선을 차단하고 얼굴이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같은 자외선과 같은 거예요. 원래 좋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담비를 주시는 건 좋은 건데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게 심판이 되지 않고 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 거기에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회개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노래. 시편 51편 16절 18절이 저는 제일 다윗의 최고의 회개의 시라고 회개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은 오늘 응답 찬양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자주 불렀기 때문에 우리 그 김석균님의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을 택했는데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고맙게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여는 찬양에서 그 찬양을 불러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규칙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요 안전한 울타리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비자를 얻고 시민권을 얻고 있으면 이 나라의 엄격한 룰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안전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민권을 잃어버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법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이 되는 햇빛도 심판이 되고 비도 심판이 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삶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거죠. 답은 뭘까요? 답은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그들이 비로소 자기들에게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랩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자기 병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의사를 구했어요. 자기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규칙을 그들이 멸시함으로, 귀찮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그들에게 적적이 다 심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오지 못하게 예.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놨는데 그 집에서 내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 앞에 내가 노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규칙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쳐내신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소속을 회복하면 그가 어련히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것이 며칠 걸리냐? 3일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3일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그 혜택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이틀이 지나고 3일째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시편 16편은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렵다, 그리고 걱정된다, 부담된다, 뭔가 멍해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연주자는 연주를 앞두고 부담되고 멍해가 되고 그리고 뭔가 걱정스러운 거. 저도 어디서 집회에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꼭 그 전날에는 뭐냐,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다, 취소됐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안 간다고 그럴 걸,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꼭 합니다. 왜냐하면 못났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좀 스케일이 작으니까 원래 그런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속으로만 잠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합하기 전날에 선수들은 긴장감이 있고 두렵고, 야, 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캐리어가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예. 전에 노래하는 어떤 집사님은 예,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늘 그랬어요. 예. 목사님, 제가 남보다 10배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도 안 틀리고 예,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그 불행한 예감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늘 해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야. 그냥 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꼭꼭 숨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을 피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을 지키는 데는 룰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뭐 코로나, 그래서 뭐 또 뭐 또 뭐 가정, 또 그래서 자녀, 또 일터 하면서 자꾸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없어져요. 내 안에 아이디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부담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부담이에요. 말씀이 부담이에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등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비행기는 오가는데 관제탑이 없어진 거예요. 관제탑에서 룰이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지금 급해요, 빨리 가야 돼. 근데 no, 안 돼. 예? 우리가 명령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관제탑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규칙 안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예배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예배 잘 드립시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선을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겠습니다. 예. 말씀 묵상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표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종교 비판 이런 이상한 무신론적인 주제로 도망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고 생명의 힘을 얻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요. 어디 뭐 다른 교회 또 좋은 교회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 부담되는데요. 청소년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다 부담돼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뭐 예,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게 뭐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부담돼요. 그러나 부담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가족,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 그에게 부담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담되세요? 예, 좀 부담되죠, 남편은. 예. 좀 부담돼요. 근데 남편들에게 물으면 아내가 부담돼요? 부담 안 되죠. 잔소리 들을 때는 좀 짜증날 뿐이지 부담되지 않죠. 자식이 부담돼요? 부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죠. 저 불쌍한 게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당신 바빠요? 뭐 어떻게 알았어? 아주 바빠 죽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슨 일인데?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좀 하면 돼. 사랑하는데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데 상처받았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데 아 이해가 안 돼. 야, 너 이해가 안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니? 너? 너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은 무기력한 겁니까? 바보같이 그냥 다 감수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부담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같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하다고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내가 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서 나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좋은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거. 너는 당신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선물이야 라고 고마워하는 거죠. 여러분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 늘 그보다 예? 아, 너무나 먼 미래라 생각이 안 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 이별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저는 고마웠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고마웠다고. 그 잔소리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속상했던 거, 아쉬웠던 거 이런 거 다 감하고 빼고 다 빼고 나서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고마웠다고. 그죠? 예. 아니 미안했다고 말할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최고가 되지 못했어. 미안해. 가장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아, 미안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고마웠다고. 예, 고마웠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고마운 거죠. 사랑하니까 고마운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멋진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그렇게 예,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애가 우리 서로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베풀기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너와 우리의 집에 서로에게 그 헤세드 인애를 베풀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랑하기로 그렇게 언약하면 끝까지 그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룰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룰을 지키고, 사랑의 관계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향해서 그 covenant love,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 거고요. loyal love, 그 충성하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리라. 제가 요새 우리 교인들 취직 잘 된다, 일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닌가 보세요. 그죠? 잘 되잖아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저기서 잘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소송도 이기고.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사랑의 룰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룰을 내가 지키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지 않느냐고요? 예, 이스라엘은 곧 문을 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호사의 고백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그 약속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땅의 주인은 바뀌겠지만 하늘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맙시다. 세상이 어떻고 세월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마음이 떠나고 변질되고 이리저리 흩어지겠으나, 그리고 부담된다, 바쁘다, 이해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원망스럽다,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는 깨어있는 이 세상의 관제탑,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등대된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